시장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 상황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HMM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예상대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영업이익단 보시면요. 758억 원대를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조 10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출이 준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단이 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유가 상승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물동량 자체도 줄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원유 가격 자체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단이 모두 다 강력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HM이 사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수전 때문인데요. 채권단이 오늘 23일부터 HMM 본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이 입찰 전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LX 인터내셔널 측에서는 인수전 참가 여부를 확인을 시켜주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휴젤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이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최근에 블룸버그 측에서는 CBC그룹이 휴젤의 상장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다시 한번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증시 마감 이후에 휴젤 측에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최대 주주가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서 전략적인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의사결정을 내리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함께 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도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도 HBM향 쪽의 이 기업들을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 함께 남겨주셨는데 에이징랜드가 오늘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는 2만 5천 원대였습니다. 일단 경쟁률 같은 경우는 759대 1을 기록한 바 있고요. 증거금 자체는 6조 2천억 원대가 모였습니다. 에이징랜드의 고객사는 TSMC와 이 암홀딩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개발을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 그리고 AI향 수혜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 수혜 지속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탄력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상장이 되는 기업입니다. SY 스틸텍인데 건축용 데크 플레이트 제조 업체입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는 100대 1을 기록을 했고요. 공모가는 1,800원입니다. 증거금은 1조 5천억 원대가 모였습니다. 사실상 SY 스틸텍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실적에 있습니다.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순위를 내고 있기 때문에 SY 스틸텍 괜찮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SY 스틸텍은 공모 자금을 이 캐파 확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사용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IPO 시장에서 오늘 SY 스틸텍의 주가 흐름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